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뭐하는 거야 또? 귀여운 척 해봤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MBO 보고가 들어 제 캐릭터였죠. 그래서 이제 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주말을 지나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윤곽이 나왔죠? 제 윤곽이 나왔는데 먼저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받은 12개의 좋아요를 받으셨는데 자, 아이나잉님께서 테드 대박나라라는 의미로 태박이 태박이 예, 12개의 조회수 네. 4위예요. 네. 자, 3위는 누굴 거 같아요? 회장님? 네, 맞아요. 회장님. 신예일님께서 테드 플러스 대장에서 태장이 해가지고 13개의 좋아요를 받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2위인데요. 상일님께서 해서 태식이. 오, 태식이 돌아왔구나. 예, 그 댓글에 또 이제 저희가 이거 고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해바라기 그때 좀 웃기게 재밌게 봐가지고 거기서 또 댓글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이어지게 대사를 달아주셨는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일단 30대 초중반 뭐 네. 20대 후반은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예, 맞아요. 일단 태식이 나오면 원태식이. 자, 이거 대망의 1위 뭘 것 같아요? 예, 좋아요 가장 많이 받은 1위 대망의 1위 두구두구 한번 하세요. 자, 1위는 바로 뽀뽀입니다. 자, 율동님께서 정해주신 귀염귀염하게 뽀뽀 어떤가요? 해서 이분이 18개의 좋아요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등 약속한 대로 율동님께 무슨 애니멀로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예. 거기 뭐 채팅이나 예. 그런 걸로 연락처 좀 주세요. 일단 연락처 주시면 네, 통화를 하고 예. 뭐가 필요하고. 필요한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좀 어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는 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상황 봐서 하시죠. 아, 상황 네. 봐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뿌꾸로 이제 정하고 저희가 이제 한번 사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BO 보고 같은 경우는 60cm까지 네. 예, 최고 커지고 이 아크릴 어항에서 계속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지락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이 부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임도 활발하고 뒤에서 잘 놀고 네, 있어요. 뒤에서 네. 잘 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죠. 제 손이 따라오긴 하는데. 아예 사귀시지 마세요. 진짜요? 그냥 들고 오세요. 이거 오세요. 오. 어? 레알인가? 진짜죠 이거. 오세요. 와보세요. 뽀꾸야. 그럼 저 앞으로 가보세요. 다시 뿌꾸야로. 어디요? 앞으로 안 갈 것 같은데? 머리 부딪혔다.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고는 어디에서 할까요? 아프리카요. 아, 저희가 약간 실수했던 부분도 있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예, 네.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예. 조영상님께서 항상 힘들게 만드시는 영상들 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를 다루실 때 절대로 네트로 잡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뜰채 그걸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보고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손이나 바구니 같은 걸로 물과 함께 떠서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수조로 옮겨야 합니다. 이유는 보고가 위험을 인지할 때 자기 몸을 부풀리게 되는데 이때 수중이 아닌 공기 중에서는 공기가 보거 장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폐사율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설사 폐사가 안 되더라도 공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보거는 장기가 부풀어 있어서 일반 대사 활동이 엄청나게 저하되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조영상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부풀면 부푸는구나 이 생각을 네. 했는데 이렇게 폐사를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까지는 몰랐고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게 물 속에서 부푸는 건 괜찮은데 네, 자연적인 거고 괜찮은데 네. 물 밖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부풀면 장기로 네. 공기가 들어가서 네. 폐사가 안 돼도 일정 기간 또 시간이 지나야 된다. 네. 저는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네.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예. 왜냐면 대사 활동에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뭐 물고기든 먹이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네.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율동님께서 지어주신 뿌꾸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 뿌꾸로그는 지속적으로 제가 한번 잘 키워서 뿌꾸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뿌꾸. 예. 주 1회는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 1회는 좀 전담해서 촬영하고 예. 나레이션 할 거니까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뭐 어떻게 또 자라가는지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율동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카페 쪽지나 어떻게 또 인스타 DM이나 예. 편하신 걸로 주세요. 예,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조율해서 선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이케였습니다. 안녕. 부쿠빵. 부쿠빵. Just 자연에 있는 것 같다 좀. 복구야? 복구야? 또 부르지 마세요, 도망갈라. 오, 온다, 온다. 복구야, 일로 와. 제 손 따라오긴 해. 아예 사기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들고 가세요. 이거 보세요. 어? 레알인가? 진짜 좀 뭐. 보세요, 보세요. 복구야. 애니멀로 TV.